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제는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오늘 지수는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걸 넘어가면은 아마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 좀 전고점에 다 걸려 있는데요. 오늘도 외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게 3000포인트가 쉽게 가지 않을까. 이걸 넘어가는 순간이요. 2747포인트를 넘어가면 오히려 3000포인트는 너무 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매물대에 걸려 있어서 이거 2754포인트인데요. 이거 넘으면은 여기까지 2900포인트까지는 아마 쉽게 갈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 나갔죠? 코스피도 역시 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상승하는데 여러분의 계좌가 자꾸만 살이 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은 팔았고요. 기관이 금융투자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코스닥은 역시 외인들이 계속해서 기술주를 사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고요. 그것이 종목을 상승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뭐 넘어가기 쉬운 자리에 와 있어서 전고점이 이제 거의 다 임박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강한 상승이 더 오지 않을까. 그죠? 강한 상승이 갑자기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이제 매물대가 이제 큰 매물대는 다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오늘도 역시 대장은 뭐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실제로 뭐 사지도 않고요. 사는 것도 다 팔게 만드는 사람이 접니다. 삼성전자 아직 뭐 7만 3천, 그죠?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을 서부장을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16만, 뭘 목표가 올려도 우리는 사지를 않으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반도체의 흐름을 알아야 이게 무슨,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한가를 갔는데 종목은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된 것은 HBM이죠. 첫 번째가 HBM이 시작된 겁니다. HBM. 글씨가 좀 이쁘게 안 써져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HBM이 지금 이제, 아유. HBM 3에서 이제 3에서 3E로 넘어갔죠. 3E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수혜주가 이제 대장 노릇한 것이 역시 한미반도체하고 그죠? 한미반도체하고 누구냐 하면 이수페타 씨입니다. 그다음에 간 것이 GPU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AI 종목이 간 거죠.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장은 누구예요? 제주 반도체였죠. 그죠? 이렇게 갔고요. 제주 반도체. 세 번째로 간게 뭐냐 하면 바로 CXL입니다. 이거 수혜죠. 자, 대장은 누굴까요? 물음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대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뉴로모픽.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럼 이놈하고 이놈의 싸움은 뭐냐? 그죠? 결국 여기는 예, GPU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죠? 얘는 GPU고요. 얘는 뭐죠? 얘는 CPU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경쟁이 붙어서 얘는 속도 경쟁이지만 예, 속도. 얘는 양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로가 여기는 GPU는 많기 때문에 속도가 연산이라든지 속도가 빠릅니다.
얘는 통로가 혼자니까, 예, 그 명령어가 혼자니까 대신 이제 양을, 그래서 이게 뭐 HBM3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니더라도 DDR4, DDR5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얘가 양으로 가려면 DDR5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이 결국 싸움이 붙어서 여기는 CPU가 이제 개량돼서 여기다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는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면서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HBM3에 지금 8단에서 12단 샘플을 갖다가 엔비디아에 납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그래서 이번 양산이 아마 3월 달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삼성전자는 HBM3가 약하니까 지금 상반기, 6월 달 정도 양산이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HBM3의 12단. 그럼 내년에는 HBM4의 16단까지 하겠다고 하이닉스가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뒤처질 수 있는 삼성전자가 CXL을 한꺼번에 인텔하고 합쳐서 CXL을 해서 CPU를 강화시키고 이제 인텔이 1.0에서 2.0 버전을 높이면서 인공지능과 같이 합쳐서 이제 양을 많이 그 대용량으로 가고서 빨리 속도도 더 전보다 빠르게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럼 뉴로모픽은 또 뭐냐? 여기는 또 인간의 지능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뭔가, 그죠? 인공지능에 이어서 인간의 그뇌 구조를 같이 이제 반도체에 심어서 가겠다. 이런 것이 또다시 이게 테마라고 그러면 좀 웃기는 거고요. 이게 주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종목들이 지금 거의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가 거의 뭐, 제가 13,000원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넘어갔었으니까 거의 10배가 가버렸죠.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배 같지만. 제주반도체도 상당히 몇백 프로 가 있고요. 이제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상한가를 갔고요. 뉴로모픽도 이것이 이제 서서히 반등을 해서 자꾸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자꾸만 조사를 해서 우리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 유료원들을 갖다 리딩을 해가면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일 수익이 커지고 있고 반도체로 인해서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조사를 하고 이걸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면 돈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들고 와야 될지, 어떤 걸 들고 왔더니 수익이 커졌더라. 이걸 반드시 공부하시고, 힌트를 줬으니까 이런 힌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언제나 제 유료 방송에 찾아오시면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서 1644-6977로 문의하시면, 그죠? 제가 한눈에 정리해서 쭉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수익을 낼수 있을 거,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뭘 가는지를 몰라요.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주도주가 가야 되는데 주도주를 모르니까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죠? 전부 다 힘들어 하더라. 단타를 치다가 그것이 손절하는 게 너무 많아서 수익을 반납해 주는 이런 일들을 누누이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진짜, 아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꾸로 손절해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이게 심각한 거죠. 자, 비트코인도 이제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종착역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뭐든지요, 지극하게 고점에 도달하면 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건 주식시장이 됐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들어가면 됩니까? 대폭락이 왔을 때, 아! 이제는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이, 야, 그러면 그것이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게나마 또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힌트를 찾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면 꼭 여러분은 당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계좌를 멋있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모레가 또 무료 방송이니까 또 무료 방송에 여러분들의 힌트를 주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많이 도움을 받아서 투자에 큰 수익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